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입니다.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인수입니다. 지금 이곳 서울 광화문은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하늘이 맑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한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침은 그래도 선선하니까 상쾌한 기분으로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국조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조사의 줄임말입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아일보 신면입니다. 아빠 찬스 경력 채용 의혹으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선관위가 국정조사를 받는 건 1963년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여권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국조든 감사든 수사든 이 채용 비리 의혹 꼭 밝혀내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배수진입니다.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치는 진.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물러설 수 없는 결기를 뜻합니다. 누가 배수의 진을 쳤을까요? 한국일보 6면입니다. KBS 사장이 배수진을 쳤군요.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움직임에 김의철 KBS 사장이 권고가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놓고 국민 여론을 앞세운 대통령실과 공영방송 정체성 유지를 내세운 KBS가 강대강으로 맞서는 국면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와 사장 사퇴 문제는 별개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서 김 사장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분리 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배팅입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돈을 거는 행위를 배팅이라고 합니다. 주로 도박에서 쓰이죠. 조선일보 1면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이 논란입니다. 싱 대사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배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외교를 정면 비판하고 후회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위협한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중국 특유의 늑대 외교라는 것이 이런 걸까요? 잠시 뒤에 이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기습입니다. 적이 생각하지 않았던 때 갑자기 들이쳐 공격하는 겁니다. 누가 기습을 했을까요? 경향신면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어제 곧바로 출근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공직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사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만 이어지니 참사 아픔이 아물겠냐,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저녁입니다.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싱 대사 배팅 특강, 이 대표 중국 공조. 어제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 대표만 단독으로 대사관저로 초청해 식사했습니다. 어제 모습 보겠습니다. 중국의 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오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배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은 오류에서 방사성 원소 세슘이 일본법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만찬 전에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선 전용기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각에선 이런 보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야당 대표가 훈시를 들었다. 싱하이밍 대사에게 훈시를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자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디 언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민주당을 비판하려고 하는 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훈시를 들을 게 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라도 만나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정부에서 중국과 논의를 대화를 하지 않기에 이렇게 야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리학적 특성상 중립 외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뭐 중국 편을 무작정 든다거나 일본 편을 무작정 든다거나 미국 편을 무작정 들면은 누군가 한쪽에는 외교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탈중국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중국에서는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 중국에게 보내는 수출이 흑자였는데 이렇게 보복을 당하게 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국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는 중립적으로 중립 외교만 지켜서 우리의 국익, 우리의 실리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될 배팅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는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만나서 관계를 풀고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물건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렇게 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뭐 한국 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책 편승을 할 것이냐 균형적인 어떤 외교 전략을 택할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 외교를 택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하나씩 다뤄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대화에서는요 이 대목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미국에 배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중국 대사의 발언입니다. 아하.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어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팅 발언. 그러니까
이 외교에 관한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간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익 중심으로 저는 언급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자리에서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중국이 오만방자하게 쏟아내고 있는 훈계성, 훈시성 발언에 뭔가 맞장구를 치듯이 중국의 편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을 법한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네.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들도 이른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사실상 신냉전 시대로 돌입되고 있다. 여기 대한 책임을 중국은 모든 것들을 미국으로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대상으로 과거 사드 보복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해왔던 것은 중국의 일방적인 태도였거든요.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중국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로 이 미국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가 꽤나 악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솔직히 말해서 양국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고 일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모습들이 대한민국 야당의 대표를 앉혀다 놓고서는 중국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게 되는 굉장히 오만한 외교적인 행태를 이끌어왔는데, 이 내용들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면서 같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듯이 얘기하는 것 상당히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중국은 의도된 상황이었던 것처럼 이러한 대사의 발언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자료로 이례적으로 배포까지 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과연 국익적인 측면에서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님의 어떤 견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중국의 어떤 대외 선전 전략에 좀 이용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한국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발언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관련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2013년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죠.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미국에 반대하는 배팅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그때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굉장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조금 약간 이렇게 중국도 가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간 중간지대를 걷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의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에 온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거의 비슷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한 번도 말하자면 미국을 반하는 배팅이 좋았던 시절이 없었다, 좋았던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빗대어서 말하자면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미국에 대한 배팅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두고 봐라 그러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에 배팅하는 것이 한국에 좋은 일인가 이렇게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한 발언하고 네. 주한 중국 대사가 한 발언의 균형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왜 중국 대사가 대사 관제에서 만났느냐, 그리고 왜 여당부터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향후 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회동이 기존 외교 공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대표의 중국 대사관저 방문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지금 보면 역대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당 대표를 방문할 때, 저도 국회에 있어 보면 이렇게 대사들이 오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당 대표실이라거나 아니면 뭐 당사를 찾는 경우, 이런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관저에 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서 외교 참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면 이 야당 대표로서 거의 막 처음으로 외교적으로 이번에 중국 대사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외교 참사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서열 한 8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국 대사는요 거의 국장급이에요.
국정원이 마치 야당 대표를 소환해서 거기서 중국의 입장을 이제 선전하는 거죠. 이미 뭐 다 보도자료 내놓고 다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주드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과 관련돼서 굉장히 본인들의 불편한 심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주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 왜 야당 대표가 이제 팔을 깔아주냐.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제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 지금 무역 적자 난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근데 중국 대사는 뭐라고 해요? 탈중국화가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반도체가 주류를 이루어요. 근데 경제 침체면서 반도체 수출이 줄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랄지 부품 이런 것들을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국산화를 했어요. 전에는 한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무역 적자가 심해진 거지 탈중국화가 원인이 아니거든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정치 이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IAEA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중국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치적 목적을 생각하다 보니까 중국을 홍보할 수 있는 선전점, 그걸 마련해줬다고 봐요. 뭐 중국은 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 되니까 줄 잘 서라.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대사가 초청한 만찬제를 갔을까? 만약에 사실 당으로 불렀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덜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격시랄지 뭐 이런 국제적 관례랄지 이런 거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마시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공식 서열 의전 서열 8위의 유력 정치인이 대선까지 나갔던 대선 주자인 정치인이 국장급 외교 사절을 만나서 거기에 찾아가서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온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주요국 대사들 같은 경우는 여야 정당 대표들을 관저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다 비공개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 정당 대표가 외교 사절을 어떻게 예방하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좀 이런 모양새가, 네네. 형식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뭐 손학규 대표가 중국을 가기 전에 만났다든지, 아니면 저도 중국 대사 관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 이전에 추공 대사 때 개인적인 사적 관계로 간다든지 비공식적으로 간다든지 또 공식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한다든지 조금 뭐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완전히 오픈해서 무방비로 뭐 다 공개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외교에 대한 프로토콜 또 겁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제가 미 국무성 연수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배운 것은 어느 나라든 간에 외교는 여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구한 말도 아니고 여당은 여당대로, 여당은 일본 잡고, 말하자면 야당은 중국 잡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싱하이밍 대사 측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왔을 때 여당부터 만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정치의 품격을 보여주는 게 맞고, 만나더라도 찾아와라. 내가 한번 그 당대표실 오면 그다음 내가 사주 방문하마. 이런 것이 순서예요. 우리도 바로 제가 이제 뭐 추공 대사 때도 가는 것은 바로 가지 않아요. 충분한 친분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신하이밍 대사가 한국에 근무할 때부터 지냈다든지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마음이 급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제발 외교 문제만큼은 국내 정치와 이렇게 같이 섞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또 특이한 장면이 이런 겁니다. 특히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혹시 이 발언 같은 게 이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사관에 취재 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 비공개예요. 이건 절대 쓰지 말라. 그냥 오프로 해달라. 엠바고다. 이런 전제로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약 30분간 이 만남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중국 측도 이거를 용인한 거죠. 주한 이 외국 대사가 국내 정치권 인사와의 회동에서 발언한 내용을 언론에 또 자료로 제공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런 논란들이 나온 건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용을 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대사한테. 그래서 대사가 그럼 본인도 자신 있게 야당 대표 만나서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중국도 본인들이 뭐 시진핑이나 뭐 국가 주석이 대놓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은 이게 정말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를 낮춰서 대사 입에서라도 대사 입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맞거든요. 한국은 지금까지 누구 편에 들어서 엄청나게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냥 아예 미국 편, 일본 편 들어버려서 중국과의 관계를 거의 당교 수준까지 이끌어 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장을 피력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의전서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의전서열은 사실 민주당에서 갈 때는 중국 대사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너는 급이 안 되니까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적으로 이거는 중립 외교를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가서 급 따지지 말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는 야당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야당도 여당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굳이 우리가 민주당이 중국 편 들려고 하는 프레임 을 덮어씌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 참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요. 외교 참사는 미국 행사 끝나고 바이든 욕하다 걸리고 이게 외교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청당해도 한마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교 참사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든 국익을 위해서 무엇인가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에 있었던 그 발언,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뭐 대통령실에서는 관련 내용이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관계를 따져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중국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국민에 대한 어떤 담화의 장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의전 문제에서도 저는 예전에 이런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특파원으로 있을 때 베이징 특파원을 했을 때 이해찬 네. 당시 특사죠. 특사로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앉고 마치 아랫사람인 것처럼 오른쪽에 앉혀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좀 상하관계를 나타내려고 중국 측에서 외교적 결례를 한 것이 아니냐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 구도를 일부러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제 장면이 그렇게 사용이 될까 봐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면 민주당의 어떤 참모들도 옆에서 이렇게 수첩에 받아 적는 이런 모습들도 생중계되는 장면에서 좀 포착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뭐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긴 했지만요. 이런 장면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좀 이용을 한 측면이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드 논란들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의 의원들이 사람들이 이제 구성을 해서 중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사드 보복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 중국을 향해 간 다음에 오히려 훈시를 듣고 오는 상황들이 연출되면서부터 도대체 국익을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기에 거기에 간 것이냐라는 여론적 비판이 쏟아졌었죠. 그러니까 이 어제 있었던 장면들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런 비판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후쿠시마 얘기를 했던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시금 여론의 이슈로 쟁점을 끌어내고 국내 정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혁신위원장 문제 등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익에 훨씬 더 큰 침해가 있을 걸 모를 리 없으면서도 이슈 전환을 위해서 싱하이밍 대사와 전격적인 회동들을 다 공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됐던 건 형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이 다 떠나서
중국 대사와 함께 후쿠시마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과학적인 문제와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IAEA 등 국제적인 기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이 가장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 침해에 대해서 싱하이밍 대사 중국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마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불거졌던 방사능 문제에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중국의 원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서해와 가까운 중국의 원전에 나오는 방사성 물질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더 큰 피해가 오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 두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 후쿠시마 문제를 강하게 공격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외교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김형주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싱대사 측에서 여당보다 야당에 먼저 연락을 해서 만찬 제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식사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밥이나 술은 친구들하고 먹으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좀 겹쳐져요.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만나는 것보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서 후쿠오카 오염수에 관한 문제, 후쿠시마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훨씬 이제 정치에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병민 최고께서 아마 중국이 저럴 줄 알고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이에요. 네. 저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가서 뭐 초대했으니까 밥 먹고 만찬하고 그다음에 뭐 무역적자 정도 얘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정도 얘기하고 와야겠다고 간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중국 대사고 중국은 엄청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밥 먹다가 당한 거예요. 한 방에 준비해놓은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 만약에 물론 중국 대사를 야당 대표가 가는 것도 격식에 맞지 않지만 적어도 저 자리에 가게 되면 아마 중국이 어떤 준비를 할 것이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검토를 많이 하고 갔어야죠. 그런데 단지 정치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유튜브로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측에서 선전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방송으로 다 한국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균형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의 서로를 인정하고 그럴 때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이 된다부터 중국을 계속 견제하잖아요. 어느 편을 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국 편을 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됐건 경제지 됐건 안보가 됐건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를 판단을 하고 결국 어느 한쪽에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우리가 미국 동맹을 떠나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시대와 상황이 변환돼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뭐 양쪽 떡을 짓고 균형 외교를 하고 그러면 뭐 중국과 관계도 좋고 미국과도 관계도 좋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지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개인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뭐 중국 측의 의견, 뭐 입장이 어땠는지는 조금 더 들어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명주 의원님께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중국의 어떤 전랑 외교라고 할까요? 이건 늑대 외교 이런 성향들, 감나라 배나라 하는 타국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보도들은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온 이런 반응들인 네. 것이고 일각에서는 뭐 친강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수위가 높은 발언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내 정치에 어떤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해석들도 보이거든요. 우선 뭐 원인 제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양안 문제, 중국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던 적은 극히 없었습니다. 이제 그럼 먼저 중국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보고 있는 지점을 먼저 우리 대통령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어쨌든 뭐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거로부터 일정 정도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실제적인 산업관계에 영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정부를 통해서 다시 여당과 중국이 뭔가 언론을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편가르기식의 얘기가 과연 야당 대표와 중국 대사가 이렇게 만났다고 한중 관계가 더 도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외교를 한다 그러면 미국 대사를 먼저 만나야죠. 그리고 중국 대사를 만날 것 같으면 여당을 먼저 만나라. 이 한중 관계를 뚫어주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만 국민들이 봤을 때 아이 민주당의 정치가 올바른 외교의 방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중국 대사를 만날 게 아니라 러시아 대사를 만나야 돼요. 매우 비과학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보면 미국, 캐나다, 러시아를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중국 갈 가능성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정합성이 있느냐의 문제이고 중심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는가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당의 김기현 대표도 어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제 오후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은 배격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선전 선동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일으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불신을 없애는 일에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국내에서 引き続き この処理水に関して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ることは我々も認識しております。今後とも韓国政府と緊密な意思の疎通を図りつつ、高い透明性を持っ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誠実な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これで、そうやって韓国の方々の理解が深まるように努力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자, 어제 김기현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네. 이 장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것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 방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일본 대사에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일본 대사가 민주당에 와가지고 저 얘기를 했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니까 여당을 찾아간 것이고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하면 일본이 희석을 위해서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인들 땅에 두면 본인 땅이 썩으니까 이걸 희석시켜가지고 그냥 다 같이 조금의 미세한 이런 핵 오염수를 조금씩 접해서 희석시켜보자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의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이것은 조금 더 미루고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그런 절차라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지금 당장 이번 달 말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러시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할 말 없습니다. 러시아가 원전 오염수를 조금씩 몰래 방류하다가 일본한테 걸려서 일본이 엄청나게 크게 질타를 한 적이 있었고 국제 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이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할 때 일본도 펄쩍 뛰는데 본인들 땅에서 오염수가 발생하니까 본인들은 방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은 뭐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오염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마지막까지 정말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도 또 윤석열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거 찬성한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낸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국내 정치적 이슈로 끌어들이고 온 동네 현수막을 붙이고 또 일각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내용들을 민주당이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크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게 되던데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 바닷가 또 그 바다 해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맞물려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기구가 이 문제를 검증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제적인 행동들이 이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일본 대사가 이 김기현 대표를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건 과학적인 문제뿐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이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임되는 큰 쾌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이제 미국과 일본 또 대한민국이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의 북핵 대응 문제 등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을 또 함께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근데 네. 이런 좀 걱정도 있어요. 지금 보면 외교 각축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이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여당과 일본 그리고 야당과 중국의 어떤 대립 구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외교한테는 좀 득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면에서 득이 되지 않고요. 특히 민주당이 중국 편이 된다. 민주당한테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래도 그 외교는 여당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가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로 가깝게 흩어져서 자기 편, 내 편, 내 편 자서 분열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의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 미국 대사나 일본 대사를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만나서 좀 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국민 여론을 모아가면서 그런 어떤 힘의 바탕 위에서 사실은 여당을 공격하고 지나친 어떤 뭐 친일적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아예 처음부터 장외로 갈라져서 하는 것은 국론 분열이고 실제적 외교적 국익도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교 문제입니다. 조금 더 여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요.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송위와 이 산자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KBS 김의철 사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장직을 내놓겠다. 두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수신료 목숨 건 K, KBS죠. 김의철 KBS 사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 이슈가 분리징수 관련된 이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KBS 사장의 자리와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삼 변호사님은 어제 이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KBS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이건 이제 정부에서 자기 이제 사퇴하라는 압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리 물론 뭐 여당이랄지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뭐 그럴 의도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사퇴했는데 분리징수안이 없던 걸로 해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 분리징수안이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KBS 자체에서 어떤 방만 경영. 두 번째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뭐 이념이랄지 그런 면에서 좀 편향성이 있었던 건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KBS 사장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구조조정 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죠. 그 다음에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사명감으로 향후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정말 사장이 뭐 죽을 각오로서 맡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갑자기 딜을 하는 거죠. 아, 분리징수하지 마라. 내가 사퇴하겠다. 이 사퇴 여부는 본인의 신분에 관한 개인적인 변동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장 자체가 이걸 정치 이슈화를 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제쳐두고 그냥 이건 정치적으로 나를 압박한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은가. 아, 대통령한테 면담이 처음은 대통령이 면담 받아주겠습니까?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장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에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분리징수와 사장 사퇴는 별개라는 겁니다. 이 분리징수라는 것은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어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김희철 사장을 몰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그 뜻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의미.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 여론 대다수가 찬성이에요. 저희 집에도 그 TV가 있습니다. TV가 있는데 TV 수신기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나 연결해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렇게 OTT 서비스 등에 연결해서 보지 이걸 갖고 KBS나 지상파 방송들을 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와 함께 2,500원 수신료는 따박따박 나가게 되죠. 제가 신청해갖고 우리 집에 TV 없으니까 안 볼래요? 라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갖고 2,500원 안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되는 책무를 잘 지켜가고 엄정한 중립적 방송도 하고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국민들에게 혜택도 드리고 그리고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아주 정말 짜임새 있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 해왔다면 뭐 그래 KBS 공영방송으로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수신료 줄 수 있지 이런 여론들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조사 등을 해보면은 KBS 공영방송이 이미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사태가 오게 된 책임이 김희철 사장과 KBS 공영방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이런 단서를 달고 나오게 되는 사장 문제를 보니까 아무것도 본인들 스스로가 무엇이 책임인지를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BBC도 2028년부터 수신료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미디어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수신료로 도저히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문제를 이어와서 여론의 직격탄을 맞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성해야 될 정말 막중한 책임이 다시금 KBS에게 돌아간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야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철 사장의 어제 입장 표명과 대통령실의 반응. 그러니까 뭐 저는 김희철 사장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국회에 가면요. 상임위가 열리면 매일 하는 게 전 정부 인사들 사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어떻게든 문제를 잡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퇴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김희철 사장이 아마 국회 방통위에 출석을 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냐라는 명분으로 사퇴하라고 계속 요구를 받아왔으니까 아 내가 나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영방송을 이용하는구나라고 느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연결을 시킨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처럼 이거는 이거고 당신 사퇴는 사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방통위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신료 분리징수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돼요. 어떤 논리였냐면 지금 KBS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된다면 이제는 광고 시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고를 받아서 KBS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도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사장들이 선임이 될 거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의 논리대로 흘러가게 되면 공영방송의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을 때 장기적으로는 저도 수신료가 분리징수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김희철 사장이 이미 지금 이걸 같이 보고 있지만 달리 보더라도 이런 문제 제기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 내부에서도 이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방망 경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반성도 안 하고 수신료 분리징수 방치한
국민 다수를 대변하지 않는 방송, 비효율성 집행에 따른 무능한 경영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단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뉘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근데 이런 얘기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공정성 문제,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 예로 들면은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패널들 선정에 있어서 너무 친야 성향의 패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문제와 KBS 문제를, 지금의 문제, 분리징수 문제를 좀 결부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정권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제 내부 노조 입장, 노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 사장 체제 하에서 문재인 정권을 좀 옹호하는 여러 가지 편파적인 방송이 있었다, 혹은 편파적인 패널들을 앉혔다, 이런 의혹들, 그런 부분들 일부 또 방송인 출연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 뭐 출연료를 너무 많이 줬다는 그런 논쟁도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KBS만 그런 것이 아니라 MBC, YTN, 연합뉴스 모두 보수적인 언론 노조들에서 어떤 사태를 얘기했고, 어제 KBS 같은 경우는 이번 이참에 동반 사퇴하자, 집행부하고 보수적인 이사들, 뭐 전체 집행부가 총사퇴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은 단순히 수신료를 분리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김병민 최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영국의 BBC라든지 또 일본의 NHK가 국제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갖게 되느냐, 즉 결국 영국의 문화부 장관이 2028년 이후는 더 이상 수신료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고, 또 그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뭐 물론 영국은 1년에 내는 돈이 26만 원 정도 돼, 우리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불만들이 고조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나 대통령실도 무슨 분리징수 얘기할 건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영방송의 시대가 끝났느냐 아니느냐, 혹은 공용화되어 있는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구조적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정면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대가, 시점이 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콘텐츠 소비 지형이 바뀌면서 해외 공영방송 역시 뭐 수신료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영국 BBC, 일본의 NHK 다 분리 징수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KBS 채널 자체의 수요 문제와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수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콘텐츠 소비 지형의 어떤 이런 언론사 이런 생리의 어떤 큰 담론이라고 보더라도, 이 경영 문제는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큽니다. 특히 이 인건비 문제예요. 인건비.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28%, 그중에요. 와. 연봉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 비율이 51.3%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다 억대 연봉자들인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민 최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KBS 문제가 나오면 고액 연봉, 그리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구적 노력, 인건비는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 투자를 했을 때 그 사업 투자로 적자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일이 늘상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맨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노력이 해소가 안 되고, 이런 더 열심히 해갖고 시청률을 높이거나, 그리고 그레토르대로 광고 수입이 늘어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내고 있는 수신료는 그대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구적 노력 없이.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아, 내가 2,500원이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조세 성격으로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시청자들, 국민들의 피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건 KBS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억대 연봉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숱한 세월과 시간 동안 저는 국민들이 KBS에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골든타임에 스스로가 놓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쯤 되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결국 외부의 그 힘, 외부의 영향력으로 KBS 문제를 좀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일부 자극적인 방송이 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광고 등으로 하는데,
우리 채널A 수신료 안 받지 않습니까? 저 채널A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출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돌직구쇼처럼 이렇게 건전한 방송이 또 있습니까? 아하. 그리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KBS 방송과 기타 여타 채널들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까지 하게 되는 시점으로 왔을 것 같고 오히려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에서 더 정치적인 중립까지 지켜가면서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는 KBS의 문제를 지켜보게 된다면 저는 KBS가 정말 심각하게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채널A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신료를 3개월 안에 안 내면, 3개월간 안 내면은 전기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강제 수단인 거죠. 분리징수가 될 경우에는 이런 강제 수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면 수신료 수입이 천억 원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천억 대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신료 내용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이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명 의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정을 즉각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동관 자녀의 학폭 사건은 제2의 정순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실제 이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학폭 사건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사건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언론 탄압 기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뭘지 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맞물려서 언론 장악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굉장히 좀 언론 탄압을 시도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된다고 봤던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동관 특보가 아들 학폭 논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학폭 논란이 처음 나왔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가를 좀 봤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정순신 우리 그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면서도 학폭 논란이 한번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순신 사태보다 더한 학폭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동관 특보에 대한 내정을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는 아직 안 나온 것이죠?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 민주당이 너무 그렇다가 내정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민주당이 잘한 결과다 이렇게는 자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더 민주당이 전략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그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시키고 바로 이동관 카드를 아직까지 이제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꺼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걸 잘 준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가 내정이 되면 확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정을 기정사실화해서 논의하는 건 물론 뭐 예방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앞서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말하자면 그 지금 현재 방통위 문제는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소한 정치에 어느 정도 뭐 당과 연관돼 있는 사람을 보낸 건 좋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무슨 뭐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정치권 인사들이 바로 방통위에 들어가는 현상들이 네. 저렇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부터가 좀 수정돼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방통위도 출입을 했었네요. 출입을 많이 했네요. 우선 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이 내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보도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내정을 예상을 해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뭔가 먼저 짚었다. 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좀 그 입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실관계 떠나 논란을 빚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카더라식 폭로가 있어서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가해자 피해자가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광산 변호사님 이 입장문 봤을 때 해명이 충분히 됐다고 설명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떠십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이동관 특보의 해명을 보면 그러나 그러면 정순신 사태 때와는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정순신 그 국수본부장 임명되고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와 관계가 과연 학폭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아빠 찬스를 썼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정순신 변호사 때는 그 뭐 소송으로 계속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차 가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학폭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못하게 하고 이런 약간 교묘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아빠 찬스는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승희 회장한테. 이제 그런 측면은 좀 사실관계를 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걸 보면 뭐 진술서에는 뭐 머리를 한 300회 정도 찌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학폭을 했을 때 과연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책임의 범위는 학폭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에게 사과하게 하고 어떤 정식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아버지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개입을 해서 이것을 왜곡되게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동관 특보 관련된 것도 아버지가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동관 특보 얘기하면 너무 카더라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임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전부터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좀 확정이 돼야 하는데 과연 네. 이게 정치적 영역이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대통령실에서 정식 뭐 지명을 한 것도 아니고 내정을 한 상태도 아니어서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이 논란에 대해서는 뭐 야권에서도 그렇고 여권에서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 이슈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낙마 사퇴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미온적 대처에 당내 개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깊어진 갈등의 골, 야당 심리적 분당. 이래경 이사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미국 CIA 국장을 극비 면담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FBI 접촉설까지 꺼내들었습니다. 2019년 FBI 국장이 비밀리에 방한을 했는데 윤 총장을 만났고 당시에 이 FBI가 대선 출마를 권유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을 담은 칼럼 글을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SNS에 공개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FBI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만난 공개 일정이었다.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FBI 국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처음에 CIA를 비밀리에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FBI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당연히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FBI를 가서 공개적으로 만남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뿐 아니라 그 당시에 와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고 또 이 당시 만났던 배석자들은 이원석, 한동훈 등 여러 사람들, 보좌진들까지 같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래경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저 자리에서 뭔가 비밀 얘기를 오가고 무슨 이 자리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뭘 들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반기를 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도 않은 음모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래경 씨의 논란이 뉴스계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건 천안함에 관한 자폭 얘기를 꺼냈던 음모론,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미국에 대한 음모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쏟아내는 음모론의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끌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고 지금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건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커지면서 민주당의 발목 잡기 전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좀 끌어내고 저런 일들 상식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좀 나서서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이래경 혁신위원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한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뿐이지 사실은 어떤 뭐 단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라도 증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계속 이러는 걸까요? 단서는 FBI 관련해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개적인 만남 자리였는데 비밀 회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만약에 대선을 권유를 하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면 적어도 미국 대통령 뭐 특보랄지 그런 사람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 책임자인 FBI가 와서 얘기하고 CIA가 와 가지고 아, 당신 대통령 출마해라. 이게 가당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요, 정치 이념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제쳐두고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도 미국서 뭐 진원지가 미국이다 하고 뭐 천안함 자폭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어떤 음모론적이 있고 선동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모론적을 처음 들으면 좀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FBI나 CIA는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책임자 와가지고 대통령 출마하라고 권유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말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님은 이 음모론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사실 저도 여기서 뭐 돌직구를 날리자면 저런 방식의 음모론 이런 것들 민주당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기본적으로 반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렇게 반미적인 발언을 하고 뭐 대선을 미국에서 개입했다, 미국 수사기관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만나가지고 대선에 나가라라고 부추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반미 정서가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중국과 가깝다라는 프레임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들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거와 다른 건 과거에 광고에는 증거와 설명을 바탕에 투기라도 했지만 음모론이 지금은 그저 말이고 증거요 설명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 특히 그리고 과거에는 음모론자들이 좀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로 좀 받아줬는데 지금은 당대표 출신이나 대변인 혁신위원장이 될 법한 인물이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한 신문의 사설에 있길래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무한 책임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 기억하실 겁니다. 당의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인사 실패로 분당이나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번 위기 극복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네,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죠. 혁신위원장 인선은 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원 전체 의견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겁니다. 사퇴에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정권을 쥐고 진행한 인사였는데 불과 9시간 만에 취소가 됐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함장을 모욕했습니다. 여전히 사과나 유감 표시 없습니다. 사퇴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퇴하지 않다면 이재명 대표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당의 윤리 심판원에 책임을 구하는 일 정도는 있어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천안함으로 인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는 생존 장병들과 그 천안함장에 대해서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과거에 있었던 음모론 얘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이 엉뚱한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음모론 얘기 한마디만 꼭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당의 공식적인 역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음모론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음모론이고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도 그 내용들을 믿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상황이었던 것처럼 권칠승 수석 대변인 즉각 사임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고 관련된 책임에 대한 얘기들 하나둘씩 좀 실천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친명계 안에서도요,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내경 이사장의 그 혁신위원장 발표 과정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당 안팎에 여론을 좀 더 수렴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적절한 수준에 또 유감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친명계는 이 대표의 사퇴론을 칼같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승전 사퇴로 모든 사안에서 판단한다면 예. 사실은 당대표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잘못 있으면 바로 사퇴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친명계는 이런 입장인데요. 비명계는 어떨까요? 준비했습니다. 당대표 이게 무슨 독재입니까?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뭐 천안함 뭐 이런 팩트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방향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강성 팬덤 체제를 강화하겠다. 그게 개혁이고 혁신이다. 이 입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분란을 막고 소위 세간에 떠도는 분당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당의 또 단합을 위해서도 그 이재명 대표의 퇴진이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총선까지 10개월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거취 문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사퇴가 가능한 것이냐. 김형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뽑힌 그런 권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걸 무리하게 사퇴하라고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명분이 있는 퇴진을 위한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뭐 옥죄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컨대 뭐 중국 대사를 만나는 것보다는 천안함 유족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든지 어떤 합리적 대안들을 만들어서 당을 조금 안정화시키고 이재명 대표도 그다음에 권칠성 대변인도 일단은 대변인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어떤 살라미 전술을 통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안정을 찾고 그 속에서 보다 이재명 체제 구축이 아니라 당의 정상화에 의한 합당한 임무를 낼 수 있는 조금 숨쉴 여유를 좀 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당내 비명계와 친명계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금기어 중 하나죠. 분당. 분당이란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검찰 정권 아래서 민주당 내부 분열은 네.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심리적 분당 상태. 심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네.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네. 상태 이것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심리적 분단까지 안민석 의원이 거론하고 나왔는데 전용기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진짜 들려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으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실 뭐 심리적 뭐 분당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굉장히 좀 날카롭게 지금 다들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대소사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엄청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민주당 잘못한 사람만 찾아내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안쪽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친명 비명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의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당원들도 굉장히 좀 예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날선 발언들을 하는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방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고 그 이후에 이런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한편 최원일 전 천안 한 함장을 향해서 무슨 낯짝 이런 막말성 실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요. 어제 최 전 함장을 만나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최 전 함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최 전 함장. 권칠승 수석 대변인 어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이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최 전 함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소회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렸다. 한 대 치고 싶었다. 그렇다면 참았다는 거죠.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겠다. 이외에도 천안함 관련된 정말 안보 교육 같은 걸 민주당 예, 좀 받게 하고 싶다. 그리고 SNS상에서 퍼져 있는 이런 음모론이라던가 이런 악플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안 하도록 좀 앞장서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요구를 민주당 쪽에서 받을 것 같으세요? 받을 것 같았으면 민주당의 지도부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와 같은 막말들을 쏟아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오히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표현과 말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이 쏟아내게 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있었으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당 일이었으면 김기현 대표가 즉각 나서서 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천명하고 수석 대변인 즉각 해촉하고 그리고 최고위원이 그 같은 발언이 있으면 엄중 경고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두 번 다시 천안함 이 유족들 그리고 생존 장병 최원일 함장 등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왔습니까? 그리고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온갖 음모론을 쏟아내서 그들이 겪었던 상처와 고통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공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선을 한번 그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지 말로만 사과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그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끌어내기 위한 결단이 좋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 치고 싶었다. 여기서 최 전 함장의 분노가 정말 느껴집니다. 최 전 함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진상조사단 천안함 폭침 관련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함장에 남아서 이 선원들이 있는 점지를 확인하고 퇴선조차 하지 않고 나는 천안함과 같이 쓰러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부하들이 끌고 구조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이나 당 차원의 사과가 없으면 권 대변인 사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당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중국 대사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천안함 한장과 유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권칠성 대변인 혼자 저렇게 가서 만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들끓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세월호 순장을 착각했습니다. 그때 막 경황이 없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 굉장히 이래경 위원장에 대한 디펜스를 해야 된 당 대변인 입장에서 자꾸 함장이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발언을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제가 세월호 선장하고 착각했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권칠승 대변인도 정리해서 될 문제고 이것을 권칠승 대변인 혼자만의 이야기로 둘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식의 서해 말하자면 해전의 날에 유족으로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틀에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세월호 북침설 아직까지 못 믿는 것인가에 대한 의혹을
빠른 시간 내 해석. 예. 천안함. 천안함. 네, 네 천안함. 그런 부분의 의혹을 당대표부터가 말하자면 헌신적으로 빨 벗고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뭐 당 사과 없이 수용 불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내일까지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큰 틀에서 공식적 자리를 만들어서 유족이나 최은일 함장을 당에 모시게 한다든지 중립적인 어떤 지역의 지대에서 만나서 설명을 하고 사과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 권칠승 대변인 그 이렇게 세월호 선장이랑 헷갈렸다 뭐 이런 내용은 따로 뭐 들으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런 정도로 얘기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권칠승 대변인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천안함에 대해서 이건 북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다거나 그런 일들을 했다면 예. 그렇다면 저는 아, 저 사람이 기본적인 이념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순간적 실수라고 했고 빨리 끝내야 될 문제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의 상처를 줬다면 사과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권칠승 대변인이 과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거든요. 그때 청문회에서도 천안함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북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수라고 본인이 인정했고 최은일 함장께 사과를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말로 힘을 써야 될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네. 뜨거운 두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핫2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이겁니다. 어제 아침입니다. 출근길 모두가 아찔한 사고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입니다. 우선 당시 사고 현장과 시민들의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더니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밑으로 쓸려가듯이 다 쓸려 내려갔고 이제 저는 손잡이 쪽 잡고 있었는데 그 손잡이도 아예 밑으로 같이 쏠려 들어가서 매달린 상태로 쭉 내려갔거든요. 무슨 일이 나긴 난 것 같은데 와와 와, 소리가 계속 크게 났어. 그래서 끔찍하지요. 지금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좀 타기가 좀 그렇네요. 안 할게요. 아침 출근 시간에 와서 막 쓰러지고 그래 누워있었어요. 고장이 잘 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이상 없었고요. 아 지금 봐도 정말 아찔합니다. 높이가 한 9미터 정도 됐으니까 저 정도였지. 만약에 이대역같이 이렇게 진짜 정말 긴 곳에서 했으면 인명사고는 더 크게 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10일 안전점검 결과가 이상 없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올해로 사용 14년 차의 노후화된 시설이었습니다. 15년 차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화로 본다고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었고 수도권으로 작동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서 안전점검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 이렇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기존과는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 역에 수내역에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두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이제 공사 중이라서 막아놓으니까 결국 에스컬레이터 한쪽으로 몰린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재 중량을 좀 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적재 중량이 초과되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대형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구동 체인이 끊어졌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에는 역주행이 되면 역주행 방지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 달 전에 안전점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검사를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10년 전에도 야탑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핫2, 두 번째 뜨거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가상자산 투
투자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명예훼손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어제 게시된 김남국 의원의 SNS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상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고소를 당했죠. 어떤 입장,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 중에 뭐 김남국 의원이 저랑 장예찬 최고위원을 뭐 고소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기를 바라고요. 또 검찰은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SNS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 나랑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소 행위. 그러니까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은 공직자를 평가하거나 공직자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규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뭐 장래찬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불법을 했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허위 사실이 명백하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면 아마 본인이 직접 고소를 했으니까 좀 지켜볼 만합니다. 어제 장래찬 최고위원 제가 만나서 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훼손될 명예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김남국 의원이 관계되는 숱한 의혹 속에 사실 숨었잖아요.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다 얘기를 하고 설명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음해성 공격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명쾌하게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뒤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 이건 사실이니까 고소 고발 이렇게 진행되게 된다면 김남국 의원을 향한 지금의 싸늘한 여론이 더 차갑게 식지는 않을까 스스로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지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김남국 의원이 그 전에 입장 표명 제대로 설명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직구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